자, 찬스가 뭔가요? 찬스라는 것은 우연히 들어온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부당하게 얻는 것을 찬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 상대 후보가 만약에 장인 찬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상대 후보님은 그러면 지난 8년간의 기득권 찬스를 쓰는 것이냐, 의원 찬스를 쓰는 것이냐, 부자 찬스를 쓰는 것이냐, 도대체 어떤 찬스를 쓰는 것입니까? 제가 과거의 시간 동안 어떤 찬스를 썼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과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은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던 분이 그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래 거주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농촌 문제, 이 지역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곳은 제 조상의 터전입니다. 보다 애정을 받고 그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